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민성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노이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이로제를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화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개념이 포함된 화병 개념이 포함된 좀 더 넓은 의미의 노이로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이로제란 흔히들 우리 사회에서는 신경성이라고 이제 말들 합니다.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는 신경증입니다. 뉴로시스 또는 뉴로틱 디스오더, 신경증적 장애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시민성 신경병입니다. 영어로 사이코 뉴로시스. 사이코는 이제 마음에서 온다. 뉴로시스는 신경장애, 신경병입니다. 예를 들면 마비라든가 뭐 말이 안 나온다거나 이렇게 떨린다거나 이런 그 신경의 병입니다. 그게 뇌병이죠. 옛날에는 그 모든 그 정신적인 문제를 뇌의 병으로 봤습니다만은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 나오면서 이런 신경병, 뇌병 중에 뇌가 아무 문제는 없고 단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신경병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히스테리입니다. 히스테리는 흔히 우리도 많이 알지만 뭔가 그 감정이 부받치면 막 이렇게 이제 막 히스테리 부리는 거 있죠. 그리고 그게 심하면 뭐 숨을 못 쉰다 그러고 막 기절하기도 하고 그래요. 경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런 히스테리 병을 이제 뇌병인 줄 알았습니다. 간질 같은 걸로. 그래서 히스테로에필렙시, 히스테리컬 간질이라는 병명을 쓰고 이런 게 다 뇌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드란 그 정신 분석을 하신 분이 이런 히스테리가 마음에서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면으로 이렇게 이걸 고친다고 했습니다. 최면으로 고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마음에서 뇌의 병은 아니다라고 해서 사이코 뉴로시스란 말을 써서 이제 신인성 신경병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너무 길잖아요. 앞에 이거 빼버리고 노이로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지금 노이로제를 쓰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신경병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신경병은 그야말로 신경의 병이니까 신경증이라고 신경증적 장애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뭐 조금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노이로제 신경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경성이란 말은 사실 좀 이상한 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학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시민성 신경병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기는데 히스테리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뭐 이렇게 말을 붙여요. 신경성 두통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위장병, 심장병, 두통은 또 빼고 그냥 신경성만 남은 거죠. 그래서 신경성, 신경성 하면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두근대고 소화도 안 되고 설사 변비 생기고 뭐 이렇게 떨리고 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신경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몸이 떨리니까 몸이 병인 줄 알아요. 그리고 신경성이란 말을 쓰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신경성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몸에서 나타나니까 이게 몸이 병인 줄 알고 뭐 내과를 가거나 이렇게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민성 신체병이에요. 몸의 병이지만 마음에서 오는 병이죠. 사람들 다 알아요. 이 병은 마음에서 오는 걸 알지만 마음에서 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하면 네 마음이 약하다거나 네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말 들을까 봐 신경성이라 말을 쓰면서 몸의 병인 줄 생각하고 내과를 가려고 그러지 정신과는 안 가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이제 정신과 가는 게 이제 흠도 아니고 정신과 문턱이 이제 많이 낮아지고 이런 말도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를 하죠. 신경성은 마음에서 온다. 심리적 원인으로 몸의 병이 특히 신경과 병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고 할 때 괜히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를 말합니다. 이게 몸의 상처를 받으면 이제 몸에 병이 생기죠. 뭐 다치거나 세균이 침범하면 몸에 병이 생기죠. 그런 식으로 마음에 세균, 상처 이것이 들면 마음에 병이 생기죠.
마음의 병이 생기면 이것이 노이로저 나타난다 이거죠. 물론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면 정신병이라고 그럽니다. 뭐 착각을 하거나 이거는 이제 현실을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될 때를 이제 정신병이라고 그러고 현실적인데 통증, 고통을 느낄 때를 이제 노이로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이로저하고 정신병이 다른 거는 현실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노이로저입니다. 노이로저는 상당히 병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마음에 상처 없고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우울하고 눈물 나면 이제 우울증인데 이제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붙으려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야 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울증이 있는 거는 뭐 아주 흔한 얘기라서 뭐 약간의 우울증이 있어도 꼭 병원에 안 가더라도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치유를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노이로제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리 그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류표 가지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의료 보험료를 신청해요. 이렇게 병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병명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그 병명 아닌 걸 붙여놓으면 그 이제 의료 보험 치료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병을 다 해가지고 분류하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거기에 보면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 분류 안에 공포성 불안장애, 공포와 불안한 경우, 기타 불안장애, 강박장애, 그 다음에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이런 병이 있고, 해리장애 있고, 신체형 장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오늘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우울신경증, 불안신경증, 공포신경증, 강박신경증, 전환신경증, 해리신경증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요. 그리고 뭐 잘 모르면 그냥 신경성 이렇게 이제 하죠. 이제 화병도 이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분노의 병인데 우리나라 이 공식 분류에는 없어요. 이 공식 분류가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화병을 하면서 저도 또 이제 평소에 이제 신경증을 이제 그 가지고 진료를 하니까 이 화병 환자한테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서양식으로 진단을 붙여봤어요. 봤더니 이 주로 나타나는 게 우울증으로 나타나요. 이제 환자 자신은 화병이라고 그러지만 이를 서양적으로 이렇게 진단해보면 우울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우울증하고 신체화 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노이로제는 서로 겹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노이로제는요 감정의 병입니다. 이 정신분열병은 생각의 병이죠. 근데 이제 조울 정신병은 감정의 병인데 이게 정신병 수준으로 올라간 거고 보통 사람이 느끼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감정이 좀 심하게 나타나서 고통스럽다 할 때는 이게 이제 노이로제고 감정장애예요. 그럼 인간의 감정이 이제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병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제일 뭐 우리가 아는 게 행복이죠. 행복은 병이 없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조증이라고 그럽니다. 슬픈 감정이 있으면 이게 심해지고 막 입맛을 잃고 먹지도 않고 드러누워서 우울해하고 막 죽고 싶다 그러면 이게 병이죠. 이걸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신경증, 우울증. 그리고 요즘은 이것도 둘로 나눠가지고 아주 심한 경우는 주요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가벼운 거는 또 뭡니까 경증 우울증이라 해서 또 나누긴 합니다. 이게 심한 우울증은 이 우울증이 심해서 망상이 있어요.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런 얘기하면 좀 심하잖아요. 네. 예, 죽은 목숨이다. 나는 시체다 이거예요. 요즘 같으면 좀비다 이런 식이 하면 이게 이제 그 이제 망상증이 있다고 해가지고는 주요 우울증이고 정신병적으로 봐요. 이런 우울증도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우울해서 살기 싫고 막 비관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눈물 가끔 나고 잠이 안 오고 원망스럽고 이러면 이제 우울 노이로제라 그러죠. 인간의 감정 중에 예를 들면 뭐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도망가고 싶고 온몸이 긴장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걸 공포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포증은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호랑이가 무섭다,
뱀이 무섭다, 뭐 거미가 무섭다, 밤이 무섭다, 피가 무섭다 이렇게 되면 피 공포증, 뭐 밤 공포증, 뱀 공포증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그냥 공포증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런 대상이 없이 괜히 공연이 그냥 늘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이유도 없이. 이걸 이제 범불안장이라 그럽니다. 감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마다 병명이 하나씩 붙어요. 예를 들면 슬픔에는 우울증, 공포에는 공포증, 불안장애. 기쁨은 조증이라고 그러고.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분노에 대한 병은 없지만 이게 화병이란 게 있다. 근데 서양 의학에서는 이 분노라는 것을 이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요. 뭐 화내는 거 정상적이다 이거죠. 그죠? 화를 너무 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불안하고 또 슬픈 것도 정상적인 수준이고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병이라 그러는데 분노도 그 어느 정상 범위가 있고 이제 한계를 넘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노는요. 이 정신 의학에서는 잊혀진 감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울증은 왜 생기나? 이제 우울증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왜 생기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심리적인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죠. 우울증은 상실에 대한 반응이에요. 상실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것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은 뭐 집에 불이 났어, 막 재산을 잃었다, 돈을 떼었다, 주식이 떨어져서 그냥 망했다. 이게 이제 상실이에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상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이런 거는 이제 정신 사회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거 이게 둘 다 상실이에요. 이 상실이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근데 아까 시민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진 게 왜 시민성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잃으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신앙이 좋은 분은 뭐 돈 잃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쓸 수 있죠. 신앙이 좋으면. 그렇습니까? 근데 이 돈에 내 마음을 투자를 많이 하면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거나 내가 중요시하게 되면 이걸 투자한다 그래요. 정신과적으로. 이 물질이나 돈에 내가 정신적인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이 돈을 잃으면 엄청난 상실을 느껴요. 그래서 돈을 잃으면 어떤 사람은 뭐 대내요. 돈은 있다가 없는 거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 그만 이 세상이 끝난 줄 알아요. 그 상실을 느끼고 우울해하고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 있는 분은 그러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신앙이 우울증을 이렇게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큰 상실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거나 친구가 떠나갔다거나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거나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상실이고 그게 우울증이 오죠. 그러면 이것도 그냥 단순히 우울증이 아니라 이 상실에 대해서 내가 뭘 느끼느냐 하면 내가 못나서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책을 하죠. 내가 나를 구박합니다. 이 못난 놈이다. 그게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나한테 내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둘째는 떠나간 사람을 원망해요. 아버지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셔도 아버지가 날 싫어해서 돌아가신 줄 생각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도 너무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면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러면 이제 이 상실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내가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이런 기분을 나에게 돌려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자책을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상처가 결국은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되든가. 그리고 실제로 자기한테 자기가 벌을 줘요.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입맛이 없어지고 실제로 입맛이 없고 몸이 아프고 하는 거는 병이고 병은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면 제일 그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자분도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도 뭐 시름시름 앓다가 뭐 따라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따라 돌아가신 것이 실제로 그 우울증이라기 때문에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포기하는 마음이 들면 먹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자연히 건강이 나빠지죠. 뭐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이제 프로이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끝나지 않는 애도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애도가 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하는 건데 보통 돌아가시더라도 대개 한 6주에서 6개월 만에 다 그게 사라집니다. 슬픔이. 근데 그 이상 가는 경우가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 어떤 사람은 모르죠. 저 사람이 뭘 상실했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상실을 느끼면 이제 오랫동안 그 상실감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우울증이 됩니다. 우리가 기분이 슬프다 하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 우울증의 핵심은 생기의 상실이에요. 생기, 영어로 바이탈리티, 생명력.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없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성욕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져요. 이게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사라져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 근데 그중에 본인한테 물으면 막 기분이 안 좋다, 슬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울증의 핵심은 생명력의 상실이다. 그래서 실제로 무력 상태에 들어갑니다. 꼼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려고 그러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것이 우울증이에요. 아, 그다음에 이제 불안장애는 그 곧 무슨 일이 닥칠 것 같은 느낌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대상이 이제 있는 경우는 이제 그 공포증이라고 그러고 대상이 없으면 불안장애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거 들어봤죠? 공황장애는 급성 불안증인데 이걸 따로 떼서 병명을 새로 만들었어요. 공황장애라고. 그러니까 불안 상태의 급성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불안하고 같은데 이걸 따로 뗀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라는 게 있고 요즘 뭐 연예인 중에 공황장애 많다고 유명하죠. 네. 그 유명 인사들 아주 맨날 텔레비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뭐 아주 참 우리 보기에는 얼굴 뜨겁게 말도 잘하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라 그러고 안 나타나요. 사회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게 공황증하고 비슷한데 무대에 올라가는 걸 싫어해. 남이 날 쳐다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무서워서 말이 안 나고 다리가 벌벌 떨리고 가슴이 뛰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공황이라 부르는데 좀 다릅니다. 공황은 공포를 느끼는 거고 무대 공포증은 그냥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려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 창피해서 어쩔잖아 이런 걱정을 말하는 거고 공황은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런 사람은 어디 외출하게 되면 누구를 데리고 댕겨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에 연락하라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히스테리 현상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리장애하고 두 번째는 신체화장애입니다. 해리장애는 다른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민성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홍길동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 난 도로 민성일이다 그러는데 자기가 홍길동이었던 시절은 기억을 못해요. 이중인격, 기억상실, 이걸 해리장애라 그러는데 드물긴 합니다만은 있어요. 잠깐 해리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일부러 멍때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우연히 멍해지는 거에 있어 자기가 이게 어디 있는지 누군지 잠깐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순간 그렇게 하던 말도 멈추고 허공을 응시한다거나 이래 잠깐 일이 있는데 이것이 길게 되면 해리장애라 그러고 나 아까 왜 그랬어? 그러면 아,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죠. 이런 일이 이걸 해리장애라 그러고 유명한 얘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얘기죠. 인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드 씨 때는 지킬 때를 모르고 지킬 때는 하이드 때를 몰라요. 그건 이제 기억상실증이라고 그러고. 근데 신체화장애는 아까 히스테리 설명했듯이 어떤 심인성 이유 때문에 몸이 마비되거나 떨리거나 뭐 몸이 몹시 아프거나 통증이 오거나 하는 경우를 히스테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히스테리 부린다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경우는 히스테리적 성격이라 그러지 히스테리 장애하고 좀 달립니다. 히스테리 장애는 몸이 마비되거나 기억이 상실되거나 이런 경우를 히스테리 장애라 그러고 막 화를 내고 발광 그런 거는 발작 히스테리 발작은 요거는 그 히스테리라는 그 현상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명칭이에요. 그리고 정신 신체 장애라 그래가지고 긴장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거든요. 그럼 그게 오래 가면 고혈압이 됩니다. 이게 고혈압도 심리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고혈압은 뭐 콜레스테롤이다, 동맥경화증이라 그러는데 애초에 고혈압이 생기는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긴장,
마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든가 우울증이 오래 가면 그런 그 정신적 고통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게 고정화돼 버리죠. 그럼 고혈압이 돼요. 이렇게 에센셜 하이퍼텐션, 본태성 고혈압은 이제 그런 시민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자연히 콜레스테롤이나 동맥경화증 와서 이렇게 고혈압이 오지만 그냥 혈압이 오르는 것은 시민성이에요. 그냥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이 두 가지가 겹치죠. 오랫동안 고생하고 살면 항상 혈압이 높은 상태에 살다 보고 거기다가 또 이제 긴장이 되니까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먹고 예? 막 불갈비 먹고 술 마시고 이러다 보면 동맥경화증이 와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고혈압이 되는 줄 알지만 애초에는 긴장이에요. 이게 음식을 함부로 먹는 게 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 헝거, 정신적 배고픔 때문에 아까 상실감이라 그랬잖아요. 이 상실을 메꾸기 위해서 막 먹어요. 배가 부르면 좀 마음이 놓이죠. 그 이제 그러면 비만증이 이제 막 먹으면 비만증이 오는데 왜 먹어요?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왜 많이 먹습니까? 허기, 심리적 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회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사진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왜 영화 보시면 군인들이 전투하다가 막 폭탄이 터지니까 이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공포에 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제대한 후에 가끔 그때 그 전쟁 때 그때 그 공포를 다시 느끼고 막 이러고 이래요. 그게 이제 PTSD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 그다음에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다음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뭐 이런 경우에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그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데도 괜히. 그래서 이걸 이제 PTSD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말이 유행이 돼가지고 야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병이 걸렸으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PTSD가 요즘 아주 유행입니다. 강박장애라는 게 있죠. 손을 막 열 번도 더 씻고 문 잠갔는지 다시 보고 이 물건을 이렇게 똑 바로놓고 그냥 다 닦고 가만 있지 못하고 그런 게 이제 강박장애인데 요즘 이제 그 집안에 물 갖다 놓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걸 이제 요즘 저장장애라 그러는데 강박장애의 일종이에요. 예, 아주 요즘 이런 사람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게 대충 이제 노이로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치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예, 좀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일단 끝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노이로제 신경증에 대해서 감사히 잘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울증이죠. 우리나라에 아주 많고 또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이해, 즉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상실을 메꾸면 돼요. 이게 뭘로 메꾸느냐? 우리 크리스찬은 신앙이죠. 그다음에 가족입니다. 가족이 있고 서로 사랑하면 우울증은 생길 수가 없어요. 벌써 다음 강연이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많은 치매입니다. 치매에 대한 뇌가 이렇게 돼서 치매가 온다 그러지만 그 뇌가 그렇게 되기 이전 단계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죠. 다음 강연 치매에 대한 이해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강연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